잠깐 여기 봐봐요. 잠깐만 봐봐요. 여러분. 요거 사실 이제 선택 과목 할 때 내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요거 한번 해석해 봐요. The art of seduction. 자, 이거 아는 사람들이 이거 해석해 봐. 뭐야? The art of seduction. 뭐야? 해석하면 유혹의 기술이야. 유혹의 기술. 유혹의 기술. 자, 여러분. 선생님이 대학 때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 없었을 것 같아? 그래, 없었어요. 무슨 인기가 있어? 이게 하나도 없었어. 없어. 근데, 뭐, 그렇다고 막 여기저기 채우고 다니고 그러진 않았고, 예. 뭐, 그닥 뭐, 그냥 어차피 하여튼 잘해서 결혼 잘했어요. 그랬으면 됐지, 뭐, 그쵸? 예. 근데, 선생님이 대학 때, 하여튼, 뭐, 그럴 수 있잖아. 누구 좋아하는 사람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떤 애가 되게 마음에 들어서 좋아졌는데 잘 안 됐어. 뭐 채웠다는 건 아니에요. 알았어요? 혼자 좋아하다 만 거니까. 네. 그래서 내가 그때 충격받았어. 아니 이런 나의 전투력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은근히 좀 책을 많이 읽거든. 그래서 교보문고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나 진짜 놀랬어. 뭐 여자 꼬시고 남자 꼬시고 이러는 책이 니네 진짜 완전 장난 아니게 많은 거 알아? 어? 그 꼬시는 것만 다 이렇게 모여있는 거 알아? 책 코너에 가보면 교보문고 같은 가면 봤더니 무슨 뭐 작업의 정성, 꼬시는 기술부터 별의별 책들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와 이런 책이 진짜 많네 해가지고 내가 거기 있는 책들을 갖다 좀 읽어봤는데 막 정말 많이 읽었어. 그래서 막 정말 많이 읽었는데 다 비슷비슷해. 근데 그 중에서 네? 여러분 이거 요것만 읽으시면 돼요. 알았어요? 와 완벽해. 완벽해. 이거 최고. 알았어. 완전 짱. 이 책 읽으면 그냥 게임 끝. 알았어요? 와 이거 진짜 최고죠. 완전 열나 두꺼워. 열나 두꺼운데 물론 지금 읽으면 안 돼요. 알았어요? 지금 읽어서 어떡하려고? 네. 지금은 공부하시고 대학 가서. 알았어? 대학 가서. 이게 다른 보통 꼬시는 책들 보면은 무슨 뭐 뻔한 얘기들 좀 써있는데 얘는 말이야 막 처음에 사람의 유형을 한 8가지인가 9가지인가로 분류해. 무슨 MBTI 분류해서 쫙 분류하고 각 유형별 공략법 다 나오고 막 아주 재밌어. 또 게다가 막 예화도 나오는데 예화도 뭐 지금까지 역대 잘 꼬신 애들 얘기 쫙 다 막 나오고 막 이러거든. 그럼 막 역대 지금까지 잘 꼬신 애들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면 거기에 보면 막 저기 뭐 나폴레옹 부인 얘기 카사노바 얘기 막 이런 것도 나오고 엄청 재밌어. 정말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거야. 책 열나 두껍긴 한데 그래서 다 읽고 나면 전투력이 급상승할 거야. 알았어요? 급상승.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매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알아? 매력이 되게 중요한 거야. 사실 잘생기고 이쁘면 처음에 호감 가는 거 사실이지. 그치? 그러나 우리 여학생들 봐봐. 니네 어떤 오빠를 봤어. 막 키 크고 엄청 잘생겨. 어머 멋있어. 어머 너무 멋있다. 그랬어? 근데 가서 대화 몇 번 해봤어. 막 이렇게 얘기 좀 해보니까 얘기하면 할수록 이상해. 뭐 이런 애들 있어. 알죠? 저 뭐야 저 이상해. 막 이런 애들 있어? 매력이 없는 거야. 알아? 또 남자들도 똑같아. 우리 여자들도 뭐 당연히 이쁘고 처음에 보면 혹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봤는데 뭐 외모가 이렇게 추출하는 건 아닌데 같이 가서 대화하고 얘기하고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푹 빠지게 하는 애들이 있어. 맞아? 이게 매력이야. 매력. 알겠니? 매력. 매력은 상당히 중요한 거야.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잘 꼬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읽으면 돼. 알았어? 딱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 딱 끝나고 신나가지고 막 클럽 다니고 소개팅 다니고 이러면 안 되고. 알았어? 수능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 딱 앉아가지고 이 책 딱 펴놓고 정독하면서 형광펜 칠하고 메모에 가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막 무슨 말인지 알아? 카톡이 왔어. 어떻게 해야 돼? 안 읽어야지 일단. 그쵸? 무슨 말인지 알아? 바로 읽고 막 이러면 바보예요. 알았어요? 딱 오면 하지마. 딱 아닌 척. 알겠어? 뭐 하여튼 무슨 얘기 알겠어? 뭐 그런 얘기가 있진 않지만 여기에 진짜 이 완전 진짜 전투력 급상승하는 진짜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또 인기 많은 책이다 보니까 요게 유혹의 기술 다이제스트라는 게 나왔어. 다이제스트는 되게 얇은 거야. 얇은 거. 근데 다이제스트부터 읽으면 안 돼. 그거 요약집이야. 요약집. 그러면 꼭 이런 거랑 똑같아. 우리가 수학 공부하는데 개념 학습을 하는데 공식집으로 공부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다 정독해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다이제스트를 갖다가 한번 복습. 리뷰하는 거다. 리뷰할 때. 알겠어? 그렇게 딱 하고 나면 전투력 완빵빵. 그리고 이제 사회로 나가시면 돼요. 알겠어요? 다 꼬실 수 있어요. 알았어요? 진짜 좋은 책입니다. 정말로 내 말 믿어요. 옛날에 뭐 얘기합시다 그냥. 옛날에 여기 이제 그래 이름 얘기할게요. 어차피 뭐 민주라는 여학생 하나 있었어. 민주. 내 성까지만 얘기 안 할게. 민주. 뭐 어디 여대 갔어. 여대 간 여학생인데. 민주라는 애가 있었어. 이 민주가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 이제 조교 선생님들 있잖아. 그렇죠? 조교 선생님. 조교 선생님 중에서 옛날에 이제 고대 공대 다니는 어떤 그 한 명 이제 있었는데 걔가 나도 무서워 걔가. 막 나는 말 시키면 막 되게 시크해. 막 그래서 애들도 막
막 걔한테 막 선생님 이러 왜? 막 이러고 나도 야 어쩌고 그러면 아, 왜요? 그럼 아, 아니다 막 이러고 아 남자애가 막 나도 무서워 죽겠어 막 막 등신이 돼가지고 아, 왜요? 왜요? 그리고 막 이래 그죠? 엄청 시크해 그래서 막 애들도 막 아 선생님 저 조교 선생님 무서워 죽겠어요 막 이러고 내가 아 미안하다 막 질문도 못하겠어요 무서워가지고 막 뭐 이래 그런 애가 하여튼 있었어 근데 우리 민주가 어느 날 민주가 걔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딱 봤는데 얘가 막 질문을 민주가 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질문을 받아주는데 오빠 군대 갔다 왔어요? 뭐 이래 그러니까 걔가 어 아니 안 갔다 왔는데 근데 뭔가 그 말투가 애가 민주한테 뻑 갔어 아, 아니 안 갔는데 그리고 애가 막 그러니까 얼굴이 발그레져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제가 그런 애가 아닌데 제가 왜 저러지? 어 그러니까 질문을 계속 가서 해 할 때마다 막 애가 막 되게 좋아해 막, 막 남자가 그래서 어 얘가 민주한테 좀 넘어간 것 같더라고 느낌에 이상해 그래서 민주한테 물어봤지 너 읽었지? 그랬더니 민주가 읽었습니다 그러더라고 아 진짜 민주가 읽었어 아 진짜 민주가 읽어가지고 꽂혔어 우리 조교 선생님 아 진짜 아이 수능 보고 읽으라니까 어?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읽고 싶겠지만 읽으시면 안 돼요 알았어요? 지금 공부하셔야 돼요 알았지? 어, 지금 공부하고 수능 끝난 다음에 수능 끝난 다음에 정독해서 읽어 알았어? 어, 그러고 나면 여러분 딱 전투력 만빵 될 거야 내가 이 얘기 맨날 해오거든 매년 근데 이 얘기 할 때마다 딱 내가 니네 표정 보면 되게 재밌어 어떤 표정인지 알아 니네? 지금 표정 딱 이게 딱 들으면서 약간 속으로는 지금 와 짱다 진짜 빨리 읽어야지 꼭 읽어야지 뭐 이런 마음 있어 근데 또 여기서 막 확 좋아하면 조금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약간은 관심 없는 척 근데 웃기는 해 그러면 속으로는 계속 디알토프세더스 디알토 존나 외우고 있어 책에다가 메모하기 좀 쪽팔려 그쵸? 예. 네. 써요 빨리 책에다 써 빨리 디알토프세더스 써 왜냐면 수능 끝난 다음에 내 게시판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뭔지 알아? 쌤 그 책 이름 뭐였죠? 이거야 제일 많이 올라 제일 많이 올라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뭔지 알아? 나한테 카톡이나 DM 같은 걸 이제 막 보내. 갑자기 뜬금없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뭐 작년에 선생님 수업 잘 들었고요. 뭐 그랬던 수험생이에요. 뭐 어, 선생님 덕분에 뭐 너무 잘 됐고요.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고 와. 뭐 어, 그래 그래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뭐 잘해. 그러고 네 감사해요. 근데 그 책 이름 뭐였죠? 이러고 와 이 새끼들. 어? 자기들 처음부터 물어보면 민망하니까 막. 어? 알겠어요? 아이고 아주 대단한 책이니까 잘 읽으시고 전투력 만빵 돼가지고 다 꼬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제 공부할게요. 여기 봐요.